여러분, 다정학형입니다. 와, 오늘 이제 어제 그제 그 전날 해서 파충류들이 계속 신규로 수입이 들어왔었는데, 일단 그중에서 제일 멋있게 생긴 바로 이거 뭐 이름 뭐였지? 인디고 크림. 인디고라는 스네이크가 들어왔었는데, 이제 오늘도 그런 비슷한 파충류들이 몇 가지가 들어왔어요. 그 친구들을 소개시켜 드릴 겸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다가 이제 이거는 그 무코서스라는 이제 뱀인데요. 얘도 이제 위에는 인디고랑 좀 비슷한 그런 계열이라고 해요. 근데 저도 정확하게 어떤 뭐 파충류인지 이제 설명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저도 아는 바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요. 저희 매장에 소량이 또 입고가 들어왔거든요. 생긴 게 워낙 좀 인상이 강한 뱀들의 종류라고 해요. 이쪽 계열들이요. 보시면 이게 눈에 좀 인상이 확 뚜렷하게 나오죠. 생긴 것도 싸나울 뿐더러 성질머리도 좀 약간 개차반인 그런 파충류예요. 근데 저 위에 있는 이제 인디고 스네이크 같은 경우에는 전주인 분께서 워낙 관리를 잘해주셔서 순한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지금 야생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는 다소 싸나운 편이에요. 이거 뭐야, 화질 조절이 더럽게 안 되네. 자, 됐다. 안 쏘는데? 안 쏘나? 일단은 얘는 생김새가 워낙 멋있게 생겼어요. 이제 인도네시아에 서식하는 뱀 중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코브라잖아요. 이 친구는 이제 뭐 들리는 말로는 코브라를 의태했다고 해요. 이제 얘는 독은 전혀 없는데, 이제 가장 강한 뱀인 코브라를 의태해가지고 다른 적들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키는 그러한 그 방향으로 진화를 해가지고 생김새가 정말 코브라를 닮을 만큼 되게 멋있게 생겼거든요. 근데 성격도 그 코브라랑 비견될 만큼 엄청 더러운 것도 특징이고요. 지금 현재는 탈피를 하고 있는데, 탈피가 끝나면 또 색깔이 또 너무 이쁘게 나오다 보니까 그걸로 한번 보여드려야겠는데, 아, 이거 보여드리기 힘드네. 위에 있는 인디고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마리당 한 200만 원 선까지 가는데, 이 종류 같은 경우에는 크기도 크고 되게 멋있게 생겼으나 가격은 되게 저렴한 편이라서 한 10만 원 단위면은 구하실 수 있을 정도로다가 분양가가 되게 저렴한 편이에요. 지금 저희 매장에도 여러 마리를 두고 싶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 마리밖에 없고 아마 조만간 추가로 더 들어올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이번에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 뱀이요. 아, 근데 지금 탈피를 잘 못하네. 아, 이게 뱀의 껍데기요. 진짜 두껍죠? 약간 RPG 게임에 나오는 그런 아이템 같이 생겨 먹었는데, 이 종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활동성이 없지 않아 있는 편이에요. 이제 다른 막 보아나 이런 애들보다는 어느 정도 약간 이 뱀을 먹는 종류의 뱀들은 약간 뭐라 해야 되나, 먹이에 대한 그런 찾는 활동 반경이 넓다 보니까 사육장을 꾸며주실 때는 꼭 사육장이 약간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어야 돼요. 이제 볼파이톤 같은 경우는 렉사 같은 데서 간단하게 키우는데, 이 종류 같은 경우는 최소한 포맥스 같은 데서 3자에서 4자 정도는 세팅을 해주셔야지 이제 뭐 보는 재미도 있을 뿐더러 개체가 어느 정도 활동을 할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세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다음으로 들어온 거. 아, 이것도 꺼졌네. 자, 이번에 들어온 바로 이제 그 이름 뭐더라? 동해늘만 육지거북이에요. 잠깐 온도 잠깐 올려야겠다. 이번에 저희가 육지 거북이 요즘에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도 또 추가로 많이들 데려왔었는데요. 이 동해늘만 육지거북이 같은 경우에 이제 소형 육지거북이 중 하나로다가요. 뭐다 자랐을 땐 그게 소형은 아닌데 지금 되게 어린 베이비들이 들어왔어요. 보이시죠? 이제 주 먹이 같은 경우에 이제 어머님들이 파충류가 싫어하는 이유가 이제 귀뚜라미나 뭐쥐 같은 걸 먹여야 되니까 싫어하시는데, 이종 같은 경우는 되게 간편한 게 쥐나 이런 걸 먹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뭐 애호박과 치커리, 청경채 이런 채소를 먹다 보니까 관리하시기가 정말 쉬워요. 특히나 수명이 한 40년에서 5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이제 자식의 자식까지 물려줄 수 있는 이제 가보 같은 그런 파충류 중 하나여가지고요. 되게 부담 없이 키우실 수가 있어요. 뭐 육지거북이 종류에 따라서 200년 이상 서식하는 종류들도 있는데, 이종 같은 경우에는 뭐 오래 살면 한 50년에서 60년까지 산다고 해요. 그렇게 산다고 치면은 거의 사람만큼 사는 거니까 정말 그 반려동물을 떠나서 이제 한 가정의 일원으로다가 키우시기에도 되게 적합한 거죠. 근데 얘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가지고 딱히 이번에 막 어떻게 덧붙일 설명이 없긴 한데, 얘네가 이번에 좀 넉넉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 방문을 해주시면은 이제 그중에서 가장 이쁜 개체들로다가 먼저 선별을 해서 데려가실 수가 있고요. 아직은 어린 개체다 보니까 제가 사육장을 약간 습하게 세팅을 했어요. 육지거북이들이 육지에 산다고 하더라도 어릴 때는 약간 습도에 예민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육장은 항상 종류 따라 좀 다르더라도 어느 정도 습하게 유지를 해주신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크 같은 걸 세팅을 해주신 게 좋고요. 밥을 주실 때는 항상 밥그릇을 주셔야 돼요. 그게 제가 이제 밥그릇을 팔아먹기 위한 그런 행동이기도 한데, 실제로는 이제 밥그릇을 해주는 게 이런 바크 같은 뭐 바닥재를 괜히 주워 먹지 않도록 임팩션이라고 하죠. 뭐 잘못 먹고 배탈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밥그릇을 해주신 게 좋아요. 그래서 육지거북이를 데려가실 때 가장 기초적인 사육용품 같은 경우에는 뭐 밥그릇, 물그릇, 영양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는 꼭 같이 구비를 해주시는 게 개체를 사육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거죠. 자, 그리고 또 들어온 게 어디 갔지? 자, 일단 레오파드 육지거북이 이번에도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되게 사이즈가 큰 친구들이 들어왔어요. 레오파드가 사실은 키우기가 좀 어려운 종이에요. 이제 어릴 때뭐 감기 같은 게 워낙 자주 걸리다 보니까 죽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좀그 마진율이 좀 적더라도 되게 큰 아이들을 데려왔거든요.
이번에 들어온 개체들은 인천에 있는 비콘과 저희 군포에 있는 더주에서 거의 전량 데리고 있고요. 워낙 건강하고 큰 개체들을 내려와가지고 이번에는 아픈 그 잔병치레 걱정은 되게 없어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무늬가 되게 표범처럼 화려할 뿐더러 체구가 높은 거북이여가지고 일단 집에서 키우시면 존재감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거의 자식 한명 키울 정도로다가 그만큼 큰 존재감을 과시를 하는데, 얘네 지금 세팅은 되게 글러먹은 세팅이에요. 지금 제가 한 게. 바닥에 코코피트 깔아줬는데, 실제로는 코코피트를 다 치우고, 여기다가도 바크나 뭐 거북이용 건초를 지금 깔아줘야 되는데, 제가 급하다 보니까 지금 잠깐 임시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한 거니까, 그에 관해서는 너무 욕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제가 가슴이 덜 아플 것 같아요. 마음이 덜 아픈 건가? 비슷한 뜻이지. 아무튼 간에, 지금 레오파드 육지거북이는 제가 좀 소량만 내려왔는데, 조만간 또 왕창 데려올 거니까요. 이 레오파드 육지거북이 특히나 애들마다 이런 패턴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진짜 얘네를 한번 고르실 때는 거의 막 2시간, 3시간 동안 골라볼 만큼, 이 약간 좀 까다로운 그 마니아성을 자랑하는 게 레오파드 육지거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착순으로 오셔가지고 먼저 이 아름다운 개체들을 고르시는 게 되게 좋아요. 특히 이 사이즈까지 자랐으면 거의 죽는 거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요. 되게 마음 편하게 키우실 수가 있어요. 레오파드 육지거북이 활동성도 좋고, 새끼 때는 좀 숨는 모습 많이 보이는데, 자랄수록 어느 정도 덩치가 있는 거북이다 보니까 진짜 막 집에다가 풀어놓고서는 강아지 키우듯이 키우고 싶은 분들께서는 정말 레오파드 거북이를 제가 강력히 추천드려요. 사실 처음 키울 때는 그렇게 좋은 종은 아닌데 키우면 키울수록 점점 커지는 그런 모습과 또 적응력과 뭐 행동 방식 이런 게 워낙 또 귀엽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호스필드나 저 뭐야 동해늘마보다 더욱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게 레오파드 육지거북이에요. 아, 종일 떠들려니까 너무 힘들다. 그리고 또 오늘 들어온 거. 자, 이거 진짜 간지인데, 의자 좀. 제가 키가 작아서가 아니라 이 사육장이 좀 높은 데 있어가지고 이걸 의자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드디어 저희 매장에 이제 그 베일드 카멜레온이 또 입고가 됐어요. 바로 이번에 홍콩에서 들어온 베일드 카멜레온인데요. 이 베일드 카멜레온이 어떤 카멜레온이야? 이제 애완용으로 보급, 유통되는 카멜레온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카멜레온이에요. 이제 펜서 카멜레온보다도 더 많은 마니아층을 자랑하는데, 이 머리에 난이 뿔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수컷 같은 경우는 발색이 워낙 아름다워가지고, 이제 막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 하는, 좀, 아무리 파충류를 모르시는 분이라도 한 번쯤은 봤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게이 베일드 카멜레온이거든요. 지금은 약간 눈이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카멜레온들의 눈이 속으로 들어갔다는 뜻이 지금 목이 엄청 마르다는 뜻이에요.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은 약간 탈수 증세가 보이는데, 지금 물을 왕창 공급해줬으니까 좀 이따 다시 눈알이 또 밖으로 튀어나오겠죠. 이 암컷 같은 경우에는 색이 약간 밍밍해요. 이게 나뭇잎 색깔처럼 연두색을 띠고요. 수컷 같은 경우에는 이 암컷에 비해서 다소 화려한 푸른색을 띠는데, 뭐이 색상에 따라서 이제 기분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약간 영화에 나오듯이 색깔이 막 빨주노초 파남보로 그렇게 잘 변하는 종은 아니긴 한데, 그 어떤 카멜레온도 똑같대요. 그막 색깔이 그렇게 휙휙 변하진 않아요. 그건 약간 픽션인 거고요. 그러다 하더라도 이 베일드 카멜레온 같은 경우는 색상 변화가 가장 다채로운 카멜레온 중 하나니까요. 이 사육자분들로 하여금 되게 좀 키우기에 재미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특히나 약간 좀 사육 경력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카멜레온의 색깔만 보고도 얘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뭐라 해야 되나 약간 좀할 말이 없다 솔직히. 맨날 이렇게 억지로 꾸며 쓰기 되게 힘드네요. 지금 얘네들 좀 이따 먹이를 줘야 되는데 카멜레온은 밥을 진짜 많이 먹어요. 진짜 얼마나 많이 먹냐면 거의 먹이에 미쳐 살아요. 하루 최행이 밥만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밥 먹는 재미를 보기도 되게 좋아요. 이 혀가 몸 길이의 3배까지 늘어난다고 하니까요. 그밥 먹을 때그 호록호록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진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암수환상인데 이 암컷은 제가 보기엔 앞으로 한 3달에서 4달 정도 지나면은 한 차례 산란을 할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카멜레온 암컷이 산란을 할때한 번에 막 50개, 40개씩 나타보니까 암컷이 칼슘 부족이나 쇼크로 다 죽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큼 임신했던 암컷들은 칼슘제를 진짜 정말 많이 보급을 해줘야 돼요. 영양에 대해서 정말 최상급으로 다 맞춰주셔야지만 죽지 않는 일을, 죽는 일을 이제 안 겪을 수가 있고요.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한 쌍이 왔는데 제가 조만간 여기다 왕창 깔아놓을 생각이에요. 카멜레온은 그래도 별로 제가 부담감이 없을 정도 인기 많은 종이어가지고 되게 기분 좋게 키울 것 같아요. 이 친구도 먹이만 좀 구워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마지막은 아니구나. 자 친구야 나와봐. 자 이번에 또 화이트립 파이톤이 들어왔어요. 인도네시아에 서식하는 진짜 초대형 파이톤 중 하나인데 입술이 하얗대서 화이트립이라고 해요. 얘네들도 이제 블랙 계열, 새까만 계열이랑 이렇게 골드 계열, 몸이 금색으로 빛나는 계열이 있는데 이번에 들어온 건 금색 계열이네요. 얘네들 같은 경우도 정말 크게 자라나는 대형 파이톤인데 항상 인기 많아요. 근데 이번에 좀 많이 데려올렸는데 한 마리밖에 안 들어와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아 얘네들도 한번 좀큰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매장에도 한 마리 있을 텐데. 자 여기 보이는 이큰 큼지막한 친구가 이제 준성체급 화이트립 파이톤인데 색깔이 진짜 무진장 예뻐요. 거의 금색이 장난 아니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좀 자란 상태로 한국으로 수입 들어왔었는데 지금 새 주인을 만나가지고 그 주인분이 너무 잘 키워가지고 지금 성격도 엄청 온순하고요. 밥도 잘 먹는 친구예요. 크기도 많이 자랐고. 근데 주인분이 잠깐 동안 매장에 맡겼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파이톤 한번 매장에 오시면 직접 구경하실 수 있고요. 이 친구의 지금 새끼가 지금 새로 들어온 거니까요. 근데 한 마리밖에 없으셔가지고 만약 입양을 희망하신 분이 있다면 서둘러셔야 될것 같아요. 자, 너도 들어가고. 아, 얘는, 귀여워, 귀여워. 아니, 얘 말고, 얘는 이제 그만 넣고. 어우, 근데 얼굴 진짜 예쁘다. 껌해요. 아, 이 감촉이 대박이야, 얘는 진짜. 정말 부드러워.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지거북이. 자, 마지막으로 또 저희 매장에 호스필드가 왕창 들어왔어요. 이제 육지거북이 중에서 가장 저렴하고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많이 키우시는 거북이죠. 자, 분양가는 마리당 9만원밖에 안 하는 그런 정말 저렴한 소형 육지거북이고요. 육지거북이들이 좀큰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호스필드를 많이 좀 처음에 입양을 하신 편이에요. 얘네 같은 경우는 먹성도 좋을 뿐더러 생명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처음 키우신 분들한테 제가 진짜 정말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분양가도 저렴하고 키우기도 쉽고 그래가지고 정말 매력투성인 거북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매장에서 처음에 얘네는 보면 색깔과 패턴이 정말 개체마다 다 달라요. 보이시죠? 애들 하나하나마다 등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장 마음에 드시는 개체를 고르실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지원을 할 거니까요. 주말 동안 할거 없으신 분들 저희 매장, 넌 여기 형이 여기서 나와? 이제 저희 매장에 한번 놀러 오고 싶으셨던 분들께서는 내일 한번 오시면은 진짜 역대급으로 많은 파충류들 구경하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실 때 한번 놀러와 주시길 바랄게요. 자, 저도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